근데 아버님께서 치과 의사시라 개인병원 하시는데 네네.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선수이셔서 진료 도중에 진료비를 직접 받으신다고. 아 이를 당치료 주는 거예요? 치료를 하시고요. 바로 그 의자가 이렇게 막 움직이기 편한 의자. 네. 계산대로 바로 가서 이렇게 쫙 미끄러지셔서 바로 계산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임플란트 이거 심기 전에 돈 주셔야 돼요. 심고 바로 가. 전문이 보세요, 약간. 전문. 교정. 이해해 보세요. 교정. 아니, 이해해 보세요. 저는 돈 든다고. 아, 권치네. 이걸 알고 있어요. 네네. 아버님 치과 의사신데. 아버님만 사셨어. 근데 그 아버지 몰라요. 진짜로? 비밀이에요. 어머, 왜? 혼날까 봐. 하지 말라고 하시네. 아버지 못하게 하니까. 예. 그럼 어디서 받아요? 아, 저는 동네 그냥. 자, 슈리 씨. 네. 아버지 급한 성격 때문에 뭐 허벅지에 네네네. 엄청나게 큰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허벅지에 이만한 점 같은 게 있어요. 상처. 저는 이게 점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점이에요, 뭐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급해가지고 약속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바지를 입고 다리미를 한 거예요. 바지를 입고 바지를 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다리까지 다려지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쪼끄는데. 이게 바지를 입고 이렇게 다리다가 이만큼 뒤인 거예요. 그때가 스팀드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예 리얼이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옛날에 무슨 고문을 당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고문을.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하네요. 한번 알아보세요. 네. 방금 얘기했잖아. 바지 다졌다고. 쇼리 씨.